오늘 새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.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.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연아 기자, 상황이 어떤가요, 지금? 네, 오늘 새벽 0시 56분쯤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성서공단에 있는 4층짜리 제지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. 화재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불길이 인근 공장까지 번질 기미를 보이자 새벽 1시 53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고 차량 110대와 인원 328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. 새벽 4시 18분쯤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현재 잔불을 잡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. 이불로 공장에 있던 공장 직원 4명이 대피했고 이 중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또 불길을 잡는 도중 소방대원 2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.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새벽 0시 56분쯤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성서공단에 있는 4층짜리 제지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. 소방당국은 새벽 1시 53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고 차량 110대와 인원 328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. 새벽 4시 18분쯤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현재 잔불을 잡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. 이불로 공장에 있던 직원 4명이 대피했고 이 중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또 불길을 잡는 도중 소방대원 2명이 화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